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굴암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여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황금빛 가을 기운이 온누리에 꽉 찬 오늘 11월 15일 음력으로 10월 1일 국경과 이념과 코로나 병난을 넘어 마침내 우리는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이틀 뒤 음력으로 10월 3일 동방 땅에 첫 나라가 열린 개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의 개천절은 양력 10월 3일이 아닙니다. 단군 조선의 개국을 기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5917년 전 환웅 천황께서는 3000명의 문명 개척단인 삼랑을 거느리고 동방의 거룩한 땅 백두산 신시에 오르셨습니다. 삼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대한의 첫나라 배달국을 여셨습니다. 음력 10월 3일에 이루어진 신시개천 바로 이날이 하늘과 땅을 부모로 섬기는 제천문화의 정통을 이은 본래의 개천절입니다. 환웅천황이 열어주신 배달나라의 뿌리는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 세워진 환국입니다. 환국은 인류 역사의 황금 시절로 빛의 인간으로 살았던 동서 인류문화의 먼 조상 환족이 세우신 인류의 첫나라입니다. 한국의 모든 신성한 이들이 의논하여 환웅을 보내시니 환웅께서 환인 천재의 명을 받들어 처음으로 나라를 여셨도다. 환웅은 환국의 건국 이념을 그대로 계승하여 동방 배달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천지 부모와 하나 되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삼신의 진리로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제세이유합니다. 한국 이래 약 9000년, 배달 이래 6000년,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라는 위대한 건국 이념이 바로 오늘까지 한국 한국인의 면면한 역사와 정신 문화를 단단히 지탱해준 개천 정신인 것입니다.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개천 정신은 수천 년 세월을 넘어 근현대사의 진정한 출발점에서 후천 새 세상을 노래한
동학의 가시기 벽으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인의 끝없는 생명력과 놀라운 창조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신바람을 일으키며 지구촌의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갖 기후 문제와 환경 재난, 전쟁과 병난으로 고뇌하는 인류와 이 시대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한류, K-스피릿, K-컬처, K-히스토리로 더 널리,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과 인류를 이롭게 하라는 가시계죠. 즉, 후천개벽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 세상을 지나 모든 것이 성숙해지는 가을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천의 상극 세상을 끝내고 후천 상생의 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후천 가을 문명을 여는 새로운 개벽 세상의 출발점에 우뚝 섰습니다. 이번 개천문화대축제에 참여하는 모두가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진수인 치유문화, 광명문화, 명성문화, 신성문화의 신비한 힘을 느껴보시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몸과 마음의 온전한 치유를 통해 한껏 성숙해지는 진정한 홍익인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장 성스러운 날, 너무도 즐거운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5917년 전 저 동서 인류의 영원한 문화의 고향 천산아래 환국에서 오셔서 동방 이 땅에 첫나라 배달 나라를 세우신 그날이 바로 오늘 개천절입니다. 우리가 개천절의 깊은 뜻을, 진실한 뜻을 알 때 우리 동방 한국인은 물론 온 인류도 잃어버린 역사 문화의 원형을 찾는 그 순간을 가슴속으로 체험하면서 깊은 감동에 휩싸이라고 믿습니다. 이 동방은 물론 이 지구촌 온 나라의 정치, 종교, 의식주 생활 문화, 예술 그 원형이 바로 이 개천절 또 그 이전의 문화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절은 동방 원형 문화의 자궁이다, 어머니의 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제 많은 이들이 한국을 알고 싶다, 한국의 문화의 참모습이 뭐냐, 그러나 알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외쳐왔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잃어버린 이 문화 원형을 이렇게 되찾는데, 한국은 우리가 이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거,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거, 으뜸인 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인류 정신 원형 문화. 이것을 잘 보존하고 있는 첫 번째 선진국이다. 한번 영어를 써보면은 The first advanced country다. 이렇게 아주 단연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부터 진정으로 한국 문화의 정신, 한국 문화의 그 원형이 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야, 그것은 바로 네 글자였다. 환웅천황이 환국에서 가져오신 건국정신, 환국의 통치정신인 사자성어. 다 함께 홍익인간. 바로 이 사자성어, 널리 이롭게 하는 인간이 되라, 이런 뜻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화 역사를 잃어버렸냐. 자, 우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이 있는데 잠깐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한국의 10대 문화 유산. 1. 천지인을 담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세종대왕이 반포한 한글의 옛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그 훈민정음 속 자방구전의 옛 문자는 단군조선 3세 단군 때 만든 정음 38자 가림토 문자다. 2. 세상을 혁신한 최초의 인쇄술. 고려의 직지심체 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그동안 세계 최초라고 알려진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 앞선다.
3. 찬란한 금관의 왕국. 전 세계에서 출토된 13개의 금관 중 무려 10개가 한국에서 발굴되었다. 신라 6점, 가야 3점, 고구려 1점의 금관을 통해 이들이 단군 조선의 광명 문화를 계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실크와 갑옷의 본고향. 실크의 어원은 우리말 실꿀이다. 잠상취편에서는 태오복희와 신농씨가 비단을 만들었다고 기록한다. 또한 단군 조선 시대에는 뼈와 가죽으로 갑옷을 짓고 청동투구를 썼다. 5. 천문관측과 서요사. 하늘과 땅을 살피다. 세계 최초의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간직한 대한민국은 인류 천문학의 종주국이다. 인류 최초의 지리서인 서요사 역시 이 땅에서 나왔다. 6. 신교 문화 코드 삼신과 칠성. 옛 조상들은 제천단에서 삼신 하느님께 제를 올렸으며 삼신 하느님을 칠성님으로도 불렀다. 고인돌의 북두 칠성을 새긴 한국은 세계 최다 고인돌 유적 고유국이다. 7. 우주의 이치를 담은 천부경과 태극기. 태극기에는 우주의 이치인 천지인 삼재 사상과 팔괘의 건곤감리가 담겨있다. 5500년 전 태우복희는 인류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에 통하여 팔괘를 그렸다. 8. 진정한 인간이 되고자 했던 젊은이 랑. 홍산문화에서 발굴된 수행하는 여신상과 남신상은 전 지구촌을 놀라게 했다. 늘 수행하며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삼랑은 신라의 화랑으로 꽃피었다. 9. 인간에 대한 가장 자랑스러운 정의, 천지부모 사상. 한국은 지구촌 천자문화의 원류로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섬겼다. 강화도 마리산 제천단은 단군 조선시대에 조성한 천지부모를 섬긴 대표적인 유적이다. 10. 자랑스런 대한의 도. 이도여치. 도로서 나라를 열고 다스려라. 코리아의 원래 이름. 그레이트 한. 대한의 도를 복원하는 새로운 문화운동이 참동학에서 완성된다. 이 가운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기억에 남는 그리고 좀 특별한 동방문화의 원형을 상징하는 바로 그 소중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아홉 번째 기억나요? 천지의 부모, 천지의 부모.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다. 인간과 마물은 천지의 생명의 자녀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해서 태어난 존재다. 모든 인간은 천지 부모의 아들과 딸이다. 바로 이 인류 원형 문화의 가장 소중한 문화 정신, 문화 원형 정신을 송두리 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류는 근래 와서 자연을 파괴했으며 걷잡을 수 없는 이 죽음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 원형 문화를 복구하면서 지금 이제 인류가 새로운 문명 탄생에 큰 산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 자연 파괴, 기후 변화 위기, 이 대병난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지혜, 이것이 바로 천지 부모의 도에 있습니다. 천지는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부모다. 이렇게 천지와 하나 된 삶을 산다. 이것이 이제 동방문화 원형의 진정한 그 한 소식인데요. 자, 이런 소식이, 이런 문화의 원형 정신이 왜 전수가 안 됐냐? 한국인도 잘 모르고 있는 거냐?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그 역사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국의 역사 문화 원형이 파괴된 그걸 잠시 알아볼까요? 한국사는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2017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 교과서에는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였다거나 한반도 남부에 일본이 임나 일본부를 두어 통치했다는 내용마저 버젓이 쓰여 있다. 도대체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왜곡돼 알려진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668년 고구려를 무너뜨린 동나라 군대는 평양성에 난입해 수많은 역사문화 서적들을 불태웠다. 임진왜란 때 조선 국토를 유린하고 백성들을 도륙한 일본군은 조선의 귀중한 사료와 문화재를 불태우거나 빼앗아갔다.
19세기 말 시천주와 다시 개벽을 선언한 동학의 300만 구도자들은 새로운 문화운동을 지향하며 동학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일본군은 동학 구도자와 농민 등 수만 명의 생명을 무참히 살해하며 개벽 문화운동을 짓밟았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탄한 이후 초대 총독 테라우치 마사타케는 전국 각지에서 51종 20만 권의 고유 사서와 문화 서적을 강탈하여 서울 남산에서 소각했다. 테라우치는 이때 수고한 동양 3국의 고문헌 18,000점을 일본으로 가지고 가 데라우치 문고를 설립하게 된다. 조선 총독부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권의 역사 문화 서적을 강제 수거해 불태우거나 일본으로 반출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 총독부가 한국인의 자주정신을 뿌리뽑기 위해 한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책으로 편찬하는 일을 주도하면서 한국의 뿌리 역사는 심각하게 왜곡, 날조되었다. 총독부는 산하의 조선사 편수회를 두고 지금의 액수로 무려 200억 원대의 예산을 주어 일제의 입맛대로 한국 역사를 새로 편집하게 했다. 그것이 바로 조선사 35권이다. 이 책의 제1권 고대사 부분을 보면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의 식민지였고 한반도 남쪽도 이른바 임나일본부라에서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쓰여 있다. 한국 역사의 유구한 뿌리인 한국, 배달, 단군조선의 창세 역사는 한낱 신화로 못 박아 송두리째 지워버렸다. 광복 후 한국의 역사 교과서 내용은 일제 식민 사관을 답습한 강단 사학자들이 조선사를 바탕으로 쓴 것이다. 일제에 의해 교묘하게 날조된 역사를 한국인은 세대를 이어가며 앵무새처럼 외우며 공부해온 것이다. 전 세계의 역사 교과서에 실린 한국 관련 내용은 이러한 식민사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제는 외국으로 점철된 한국사를 바로잡아 9000년 전 한국으로부터 전해진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전 인류가 하나 되는 세계를 만들어갈 때다. 아마 이 짧은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바로 저 유명한 침략사관, 제국주의사관, 중국의 대국주의사관에 의해서 또 여러 차례 회복 불가능의 재난을 겪으면서 역사의 그 문서들이 이렇게 다 소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조상의 고유한 역사 문서가 없었냐? 바로 그 옛기록, 그 옛기록이 각 왕조 시대별로 놀라운 서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서적들이 바로 데라우치 마사타케 한 사람에 의해서 장덕궁 규장각에 있는 그 도서관 책, 이걸 한 사람이 가져가면서 그때 이미 조선의 정신은, 조선의 문화의 영혼은 완전히 파괴됐던 것입니다. 일제가 한국의 역사를 조작을 해서 썼는데, 뿌리 역사를 다 부정하는 역사를 썼는데 그 조선사 35권의 첫 권을 축약을 해서 한국의 지금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학습하고 컸으며 지금 4세대까지 침략 역사관 그 문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국의 역사를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기에 희망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옛 기록을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모아서 완성한 책이 한 권이 1911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1000년에 걸쳐서 신라, 고려, 조선 당대의 가장 뛰어난 최상의 지성인에 의해서 기록된 이 환단고기. 이 환단고기는 과연 어떤 책이냐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환단고기는 어떤 사서인가? 역사의 근원과 뿌리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우리 대한의 역사 진실을 기록한 역사책은 과연 없는가? 조선왕조실록에서 팔도 관찰사에게 수거하게 한 서적 목록을 보면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표훈 삼성밀기, 안암노 원동중 삼성기, 표훈천사, 삼성밀기 등이 있다. 삼성조 시대를 비롯한 한국의 잊혀진 고대사를 다루고 있는 이런 글과 책들을 개인이 사사로이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였는데 만약 바치지 않고 숨긴 자는 참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자료에서 보듯이 한민족 고유 사서는 수십 종이며 대부분은 멸실되어 한국의 역사에서 완전히 잊혀졌다. 우리 한국인의 옛 선조들이 직접 쓴 그 기록들의 결론은 무엇일까? 이 기록들의 대부분이 오늘날 개천절은 환웅이 세운 배달의 건국일이 첫 건국절이며 그 전에 환국이 있었다고 했다. 독립운동가들도 대한민국은 환국으로부터 배달 단군조선의 국통맥을 잇는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 진짜 한국 문화, 한류 문화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책은 무엇일까? 당대 최상의 지성인 다섯 분이 천년에 걸쳐서 쓴 책, 바로 환단고기다. 환단고기는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를 합본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이 환단고기를 보면 우리들이 몰랐던 고유 사서가 많이 등장한다. 환단고기는 동방한국의 원형문화와 진정한 한민족 고유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정말로 놀랍고 신명나는 책이다. 환단고기에 대한 연구 논문은 지금까지 120여 편이 나왔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환단고기는 진서라는 연구 결과다. 그런데 왜 환단고기를 위서라하며 부정하는가? 한국 강단 사학계가 일제가 만든 식민 사학의 축약판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환단고기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의 역사학자 가운데 이 책의 원본을 정확하게 읽고 해독할 자가 거의 없다. 그것은 환단고기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우주관, 신관, 인간관이 융합된 인류의 1만 년 원형 문화 역사 정신으로 꽉 들어찼기 때문에 해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최근에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에 완전 쐐기를 박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1911년 이 책의 초간본이 나왔는데 불과 10여 년 뒤에 이 환단고기를 읽고 쓴 책이 발굴됐다. 이 책의 저자는 400여 권의 관련 서적을 읽고 환단고기에 있는 문화 역사를 정리했다. 그 사람이 바로 역사가인 심당 이구선이다. 그는 1924년 갑자년에 환단세감의 서문을 썼다. 환단고기 초기의 별본으로 보이는 등사본으로 된 환단고기가 최근에 발굴되었다. 이 등사본 환단고기는 중간중간에 이기주로 시작되는 주석이 들어있다. 이 등사본 환단고기를 분석한 논문이 1909년 환단고기, 환단고기의 진실과 위서론의 거짓으로 출간되었다. 진정한 역사정신으로 환단고기 이 책을 봄으로써만이 정말로 오늘날 세계에 펼쳐진 한류 문화의 정신에 눈을 뜨게 된다. 정말로 멋지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환단고기는 어떤 책인가? 우리가 뭐 열 가지, 뭐 백 가지, 수백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책을 단지 한 번을 건성으로 읽고 대략 읽고서 환단고기는 위서다. 자, 조상을 전면 부정하는 그런 역사관에 우리가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태고의 인류의 조상은 진실로 존재했다. 적어도 1만 년에 지금 그런 문화 유적지가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환단고기는 한국인은 물론 인류의 원형 문화의 언어로 기록된 동방 정통 사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천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그럼 얼마든지 오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보정 작업을 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베꼈으니까 앞뒤의 그 모순 때문에 수정 작업을 하는 분들이 소중한 손길을 통해서 지난 약 100년 세월에 걸쳐서 오늘의 이 환단고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환단고기는 적어도 최소 10년 정도 기본 공부를 하고 30년 이상 정도는 읽어야 된다. 환단고기는 우리가 지금의 현대 이런 그 문명의 학술 세계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이 책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역사학자가 과연 한 명이 있는 거냐, 두 명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한 가족, 한 형제로서 우리가 우리의 그 조상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긍정적인 눈으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환단고기는 또 그 이전에 나왔던 이 우리의 그 옛 기록,
삼국유사를 비롯한 옛 사서에서는 원형 정신을 한 글자로 우주 광명 환이다. 환이다. 오한공국이라고 그랬거든. 환다공에는 첫 문장이 바로 우리의 존재선은 인간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인간은 우주 광명 환 자체다. 인간은 살아있는 우주라는 거.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우주 그 자체다. 인간과 마음을 온 우주라는 것은 밝은 광명으로 꽉 찼다 이거야. 환이다. 나는 환이다. 너도 환이다. 우리 모두는 환이다. 그래서 이 우주 광명 환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 인류 역사의 궁극의 목적지다. 거기서 다 끝나버린 거야. 모든 이 세상 천권만권 수많은 책들의 최종 결론은 뭐냐? 종교 정체가 무엇이 됐든지 바로 오한 두 글자에 있는 것이다. 자, 오한건국. 오한 이것을 세종대왕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아버지 태종 이방원의 스승님 원천석 동중이라고도 그러는데 그 양반이 쓴 바로 또 다른 이 삼성기에 옛적의 환국이 있었다. 9000년 전에 동서 인류 문화의 고향 환국이 있었다는 거야. 우주광명 환 속에는 세 가지의 신성 삼신이 계신다. 우주광명 환은 바로 이와 같은 그 광명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있었다. 그분을 황이라고 그래요. 삼황시대가 있었다. 놀라운 얘기죠. 이것이 문화유적으로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삼신, 삼대 신성을 완전히 문화 속에 역사 속에 드러낸 삼황시대가 있었다. 그분이 환국의 환인, 배달국의 환웅, 조선의 환검 당군이다. 그래서 이 환인환웅 당군 이것을 삼황시대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냐? 이것을 한 글자로 우주광명 환이 되어 살려고 하는 자 인간은 자기 몸속에 있는 이 우주에 세 가지 신성을 체험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사는 존재다 해서 이것을 한 글자로 랑이다 구체적으로 삼랑이라고 합니다. 삼랑. 그래서 이 랑이라는 것은 원래 젊은이, 영원한 젊음, 이 이터널 유수를 상징하는 건데 우리말에도 갓 결혼한 남자를 신랑이라고 그래. 신라시대 천년 왕국에서 이 랑 문화가 아주 충만하게 꼽혔어요. 그래서 화랑이다, 또 뭐 사설랑, 영랑이다, 뭐 기파랑이다, 또는 난랑, 비서의 난랑이다 해서 수많은 랑이 있습니다. 그 조선왕조에서 일본에 문화사절단으로 갈 때 그들 머리를 보면은 세 개의 꽃을 꽂았어요. 이 삼랑 문화는 구체적으로는 삼시랑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이제 궁중에서는 왕의 시종관이다. 배달국 때도 바로 이 삼시랑, 삼랑은 거기서부터 탄생을 했다는 거. 이게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역사를 세우는 주역들. 삼시랑의 삼이 일본식으로 사무. 랑이 라이로 읽어가지고 사무라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자는 가운데 모시지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 우리 문서를 다 가져간 또 남산에서 불태운 바로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의 어린 시절 이름이 수명이라는 숫자, 오래 산다는 숫자, 주사부로야, 주사부로, 삼랑. 난 이게 아주 참 기가 막힌 어떤 그 신의 섭리 같은 것도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집 삼랑이 큰 집 삼랑을 완전 파괴를 해버린 거야. 하버드대 아주 그 우리 동양 고전을 가장 많이 번역하는 양반. 그 책을 보면은 사무라이의 그 아침 생활을 기록한 멋진 번역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저 환국 시절부터 내려오는 이런 삼랑의 삶을 살았어요. 아침이면은 바로 자기 몸과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독서를 하고 명상에 잠깁니다. 자, 전사의 투구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머리에 바로 이 세 개 삼랑의 꽃과 같은 삼신상로 같은 그런 문양이 있고 그 가운데 보면 구체적으로 바로 저렇게 그 세 개 삼랑의 그 문양이 또 안에 있습니다. 그 중심 핵에. 그리고 옆에는 투구 옆에는 바로 칠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랑은 본래 인간으로 올 때 북녘 하늘에 칠성에서 오고 다시 죽은 후에도 칠성이 별로 돌아간다 해서 언제나 삼랑은 이 칠성과 음양 일체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랑 문화에는 항상 바로 이 칠성, 2000년 동안 바로 동방 제천 문화에서 성겨온 이 우주의 지구한 이 삼신상제님이 계신 별, 이 우주의 아버지가 계신 별, 칠성을 이 삼랑들의
삶, 생명, 존재의 목적에 그런 그 숭고한 별로 인식을 해왔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자, 이 근원은 바로 환국에서 가져오신 환웅천왕의 그 천부경에 있는데, 자, 다 함께 천부경 한번 볼까요? 일시무실 석상응무진본 천일일 지일이인일삼 일적시거 무교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마지막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심본태양악명 인중천질 일종무종일이다. 자, 하나에서 나왔다. 이 온 우주는 하나에서 나왔다. 그 하나가 셋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 그 지극한 세 가지 존재,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 천지 부모와 인간이다. 그 자녀 인간이다. 이걸 천일, 지일, 인인이라고 했는데 이걸 후대에 오면서 천일, 지일, 태일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 아버지는 진리 원형이기 때문에 바로 원으로 그 생명성을, 어머니 땅은 방정, 반듯하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인간은 언제나 한순간도 빠짐없이 천지 부모와 한 마음, 한 몸으로 산다 해서 이것을 태일이다. 그래, 정삼각형 문양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 원형 문화의 수수께끼를 푸는, 지금까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동서 인류 문명사에 꽉 들어차 있는 바로 이 상징 문화의 암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천지 부모와 하나 돼서 사는, 하나 돼서 살아야 하는, 하나 돼서 살 때만 인간으로 존재하는 태일이다. 이걸 다른 말로 환단한, 하늘 광명, 땅 광명, 인간 몸속에 있는 천지 부모의 영원한 생명과 신성과 빛과 지혜, 이게 한인데 바로 이걸 다른 말로 천일지일 태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천지 부모와 하나 돼 사는 사람이다. 즉 태일이다. 크게 하나 되는 인간이다. 우리나라 국호, 그 옛 왕조 고려, 고구려를 갖다가 코리아로 부른 건데, 저 붉은 악마들이 부른 말에 그 함성 생각나잖아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 대한이 뭐냐? 문자 그레이터 한이야. 한은 근본이다, 중심이다, 빛이다, 모두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개천절을 맞이해서 천지 부모의 뜻과 꿈을 완성하는 천지의 아들과 딸, 진리의 법왕, 이 그레이터 한, 태일,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깃들어 있는 영원한 이 대우주 조물주의 세 가지 신성을 복원하는 삼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 지구촌에 널려 있는 문양을 한 뭐 1, 2분, 2, 3분 볼까요? 자, 일본으로 가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신라 명신을 섬긴 한 신사에서는 신라 사부로다. 신라 사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락문화가 큰아들 다로, 그 다음에 지로, 사부로 이렇게 해서 그 가족의 아들 뭐 순서로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보면은, 야, 중국에는 중국의 역사시조가 방구시인데, 여기 다 지금 신화로 부정되고 있지만은 바로 이분을 모시는 그 사당이 있는데 그분을 바로 반고삼랑이다. 반고삼랑, 놀라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중국 서부 투르판으로 가보죠. 우리 여기를 답사한 적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 여러 무덤에서 벽화로 바로 5500년 전에 지금의 한국의 국기 태극기 제작자 중국인들이, 이분은 동방 사람이다. 태어 복귀시 자기 여동생과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왼쪽 것은 서울 공항박물관에 있는 거고, 가운데 그림을 볼까요? 현장에서 우리가 찍어온 거 보면은, 자, 여기에 하늘과 땅, 천지 부모와 그 자녀 인간의 정신을 나타내는 원방각이 있어요. 그 두 분이 그 가슴 사이에 어떻게 해서 저렇게 완벽한 삼각형 문양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위에는 이 삼랑, 영원한 인간상 삼랑의 고향, 바로 칠성이 있고 왼쪽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은 저거 뱀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바로 이 삼랑, 천지부모 하나 된 인간의 그 몸이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DNA가 같은 거예요. 대세 구조가. 자, 우리가 저 아프리카로 가보면은 아프리카에 그 여러 족속들도 머리에 이 삼랑 문양, 삼신과 칠성 이런 문양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집트를 가보면 이집트는 아주 전 지구촌의 삼랑 문화의 아주 서방 대국의 대국이야. 그걸 한마디로 피라밋. 왜 피라밋은 정삼각형이냐? 피라밋 문화. 한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이 피라밋의 수수께끼 말이야. 자,
람세스 1세를 그 미이라를 보면은 바로 이 삼랑 삼신칠성 문양으로 꽉 차 있어요. 자, 여신 제사장을 보면은 지금 북을 들고 있는데 그 삼랑 문양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이런 문양은 아주 전 지구촌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자, 우리의 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와볼까요? 자, 남단에 있는 가야를 보면은 가야 왕국에 제왕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바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끼, 그걸 일곱 줄로 해서 누워 계세요. 저 북역에 이제 그 행렬도를 보면은 이게 세 줄로 돼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일곱 줄로 해서 돼 있어. 그 행렬을 이끄는 사람의 의전대, 여기에 이렇게 3단으로 돼 있는 의전대 그 상징 문양이 또 나와 있어. 이제 만주로 가보면은 유명한 장군총, 장군총이야말로 극치야. 이 제왕의 그 무덤을 보면은 여기에 그 기단에다가 마치 고인돌을 셋 기워 놓은 것 같다 이거예요. 왜 저게 세 개씩 이쪽에도 저쪽에도 그리고 일곱 단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삼신과 칠성.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어떻게 이 자연의 죽음과 인간의 이 죽음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더 강력한 극복하기 어려운 병이 온다는 것을 동서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우리 정신의 원형, 천지 부모와 하나 된 삶을 사는 진정한 천지의 아들과 딸, 태힐, 그레이트한 우리가 오늘 이 진리의 법왕으로서 모든 인간의 천지의 진리의 법왕으로서 일어나야 할 때다. 이것을 상징하는 한민족 문화의 영혼의 노래 바로 무엇일까요? 그 유명한 세 글자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는 것은 바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 생명 신성의 그런 소리인데 이것은 바로 천지 부모를 찾는 소리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모하는 노래 소리라 말이야. 아리랑. 랑이라는 것은 나랑 너랑 우리랑 할 때 이 랑을 쓰는데 한국말 속에 이 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신과 함께 우주 광명과 함께 조물주 천지 부모와 함께 천지의 그 원 통치자 삼신상제님과 함께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의 조상과 함께 한번 아리랑. 이것은 한국인의 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노래입니다. 인류 원형 문화에 그런 비밀을 담고 있는 노래인데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아리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천지의 아들과 딸 태일 바로 그 거룩한 숭고한 인간 그것을 되찾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 다 함께 한번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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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 모두가 지금 마지막 아리랑 고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넘어야 할 아리랑 고개가 무엇일까요? 이 위기 인류의 가장 강력한 위기의 아리랑 고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마침내 지구촌 한류 팬들이 모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동방 한국의 영성 문화를 만난다. 기후 변화와 환경 재난, 팬데믹을 극복할 새로운 생명 문화의 주제는 천지 부모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생명문화의 정수가 담긴 동방원형문화 수행법으로 다가오는 모든 기억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6천년 동방광명문화를 체험하여 우리 모두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의 인간, 홍익인간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나?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에 대한 원형 문화의 멋진 해답이 바로 인간은 천지 부모와 일체된 삶을 살 때 진정 인간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크게 하나 된 사람 태일이요 바로 대한 진리의 왕이다. 역사의 중심이다. 주인이다. 그런 뜻으로 대한 그레이트 한입니다. 그래서 한은
단순한 지금 동방에 있는 작은 이런 그 한반도 한국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세 영원 무궁토록 모든 인간에 대한 존재정의 바로 진리적인 존재정의다. 우리 모두는 대안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안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영원한 진리 이상인 바로 삼랑입니다. 자, 인류 문화의 원형은 제천 문화에서 나왔어요. 오늘 5917년 전에 환웅천왕께서 바로 저 천산 한번 가보면 정말로 멋지죠. 저 천산 그 아래 또 동쪽에 있었던 12나라 12황국 이것이 바로 동쪽으로 베링해 건너서 지금 이 북쪽 남쪽에 인디오 문화가 된 것이고 그리고 서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중동에서 한 5000년 전에 갑자기 완전한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제 슈메르 문명인데 바로 그들은 수만 점의 그 쇠기 문자에서 우리는 하늘산을 넘어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문명의 그 아버지의 나라 고향이 바로 동서 문명의 고향이 바로 천산이다. 바로 그 천산의 환국. 그래서 우리가 인디언 문화를 보면은 그게 수백 개의 작은 국가들인데 미국이 처음에 13개의 국가로 연합을 할 때 인디언과 네이션 투 네이션으로 그 미국 합중국이 세워졌어요. 제가 인디언 박물관 가보니까 워싱턴에 그 2층에 그 역사가 아주 자세히 있습니다. 인디언이 나라가 수백 개였다. 그중에 몇 개의 대표 나라하고 미국 13개 나라가 합해져가지고 오늘의 미국이 탄생한 것이다. 그들은 어디서 왔냐? 멕시코 박물관 한번 보면 거기 그 지도에 이쪽을 넘어왔다. 베링 해협을 넘어왔다. 그런 환국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그 문화가 있었다는 걸 바로 거기에 가보면은 우리가 영어에 그 팝콘이라는 거 알죠? 콘. 그게 우리 옛날 한국말 콩에서 나간 거야. 콩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언어의 원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문화는 본래 우리가 인간으로 처음 배운 게 뭐냐? 바로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 천지 부모를 배우는 공부인데 이거는 이런 그 세속에 시끄러운 데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스러운 땅, 그 성역을 정해서 이것이 바로 이 소도다. 소도. 소도는 하나님의 마음, 천지의 마음을 세우는 거야. 그게 소대인데 그걸 신성한 나무라고 한다. 이런 문화가 전시고 저 노르웨이도 있고 장성 세우는 거. 우리가 잘 알고 구약의 창세기 거기 보면 바로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바로 생명의 나무가 있고 선악 나무가 있잖아. 이런 이 진리 공부, 신성 공부는 우리가 바로 소도 문화 그 원형에서 모든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 문화 원형이 바로 한국인이 살던 동만주에서 소남산 유적으로 나왔어요. 70년대 아주 대대적으로 2000기 이상을 발굴했는데 환웅천왕의 부부묘와 같은 그런 묘가 발굴된 거야. 그래서 그 묘를 보면은 거기에 그 환웅천왕 같은 분이 머리 오른쪽에 삼년벽이 있습니다. 삼년벽이. 그리고 동쪽 칠성하에 그 주변에는 바로 원형문화의 삼신단, 제천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동쪽에 있던 바로 이 제천단 문화가 서쪽으로 지난 한 세기 동안 지금까지 계속 발굴되고 있는 저 유명한 홍산 문화, 내몽고 홍산 문화 이것을 통해서 바로 Y자 벨트로 해서 남쪽 중국의 황하 문명이 열린 것이다. 전수된 것이다. 동방 문화의 본류다. 정경희 교수께서 지금 이 북만주와 그 주변 요동 요소에 있는 이 제천단 문화를 분석해서 아주 멋진 책을 냈어요. 이 양반이 이 환단고기에 제천 문화가 인류 문화의 아주 원형이다. 이 삼원 문화다. 하늘과 땅, 인간 문화의 원형이다. 자, 그러면은 이 홍산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잠깐 볼까요? 홍산 문화. 1983년 중국 요령성 우화량촌에서 다른 신석기 문화에서 볼 수 없는 대형 무덤 신전 제단이 발굴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유적은 중국 문화권에 박힌 내몽고 자치구와 요서 지역에서 발전한 신석기 문화로 홍산 문화라고 부른다. 이 홍산 문화는 인류 문명의 출현을 1만 년 전까지 앞당긴 20세기 최대의 고고학 발견이다. 홍산 문화에서 실제 사람의 크기와 비슷한 인물상이 다수 발견되는데
제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상은 상투를 하고 있다. 한국 문화 상징물인 상투는 북두칠성에 계신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의 신성과 광명인 환으로 살겠다는 서원을 머리를 묶어 표출한 것이다. 홍산 문화가 발전했던 시기는 고조선 이전의 신시배달국 시대에 해당하는 문화로 한국 문화의 뿌리이다. 복기대 교수는 홍산 문화 우화량 유적에 대하여 새와 곰, 여자상이 모두 나온 것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하늘과 땅, 사람, 즉 웅녀가 모두 표현된 것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문헌 기록과 실제 유물이 완벽에 가깝게 출토된 것으로 유일무이하다고 하였다. 홍산 문화 발견 초기에 중국 학자들은 이 문화를 자신들의 문헌으로 해석할 수 없어 신비의 왕국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홍산 문화는 중국 문화를 형성해온 중요한 문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우리 한국 주류 사학계는 조상들의 역사인 홍산 문화를 중국과도 한국과도 관계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때문에 한국인과 세계인이 한국 문화의 뿌리를 더욱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자, 이 홍산 문화를 보면은 우선 무엇보다도 중국은 바로 용문화, 용문화로 상징을 하는데 이보다도 2000년 이상 앞선 이 용과 이 봉황문화, 봉황문화가 이렇게 발굴이 됐고 중요한 것은 지금 두 가지를 이렇게 들면은 바로 제사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분이 그 무덤 머리를 보면은 바로 이 상투를 덮는 옷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저 옥의 유물인데 하늘과 땅, 천지 부모는 인간과 그 자녀와 영원히 한 몸이다. 한 몸 동아리다. 이건 분리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천지 부모와 한 마음 한 생명체다. 조금 전에 아까 봤던 바로 그 환웅천왕의 부부묘로 여겨지는 바로 거기에 그 왕의 머리 오른쪽에 바로 저 천지 부모의 정신을 상징하는 삼년벽이 있어요. 저 삼년벽. 삼년벽의 정신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늘 땅 인간 우리가 근본으로 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제천문화의 원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주에 깃들어 있는 3대 신성, 이 삼신과 또 인간에게 인간의 몸을 내려주는 이 천지 부모를 다스리는 진정한 이 우주의 대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9000년 전부터 황국배달 조선 이래로 동방에서 받들어 왔던 이 우주 통치자 삼신 상제님, 그 별인 칠성, 이 삼칠, 이 삼칠의 문제, 삼칠의 문제. 지금 BTS가 바로 이 한국과 인류의 원형 문화의 정신, 이 칠성, 이 일곱 수를 가지고 이 세계 한류 문화를 전하는 천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이 있다. 그 일곱 별이 저렇게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자, 이제 인간은 천지 부모의 도로 살아야 된다. 천지 부모의 진짜 아들, 딸로 살 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 문화의 원형을 완전히 복원하라. 바로 이것이 현대문명의 첫 출발점, 동학인 것입니다. 동학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인류의 새로운 문화운동, 이 새로운 문화 생활운동인데 자, 동학은 과연 무엇이냐? 동학에 대한 그 문화 정신이 너무도 왜곡이 되어 있는데 동학은 한마디로 이제 온 우주, 천지 부모의 변화 질서가 완전히 바뀐다. 천지의 질서가 바뀐다. 천지의 계절이 바뀐다. 여기에서 인류의 완전히 새로운 문명이 탄생을 한다. 이것이 동학인 것입니다. 동학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신년 4월 5일 조선의 경주 땅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제니라.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구하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천하의 덕을 펴리라. 하늘 밑에서 가장 밝은 머리로 불린 범부 김정설의 말처럼 이것은 국풍의 재생이며 신도성시 정신의 기적적 부활이다. 천상의 천주님이
이름 없던 구도자 최수훈에게 천명을 내리신 것이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천명에 따라 수훈은 전 인류가 아버지 하느님을 모시는 시천주 시대가 열릴 것을 선언한다. 상제님은 환국 배달 조선 이래 9000년 동안 동서 인류가 제천 문화를 통해서 섬겨온 천지의 원주인이시지 않은가. 인류 창세 원형과 신교 영성 문화의 복원 운동이 바로 동학에서 시작되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란가. 동학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장차 이 동방 땅에서 처음 발병할 괴질이 전 지구를 3년간 휩쓸고 인류는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소식이다. 1894년 마지막 조선 왕조의 부패와 제국주의 침략에 분개한 300만 동학군의 꿈은 일본군의 총칼 아래 무참히 꺾여버린다. 비록 동학혁명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이 진정한 끝은 아니었다. 오늘날 참동학 구도자들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잃어버린 동방 신교 영성문화의 가르침을 회복해서 우천 세문화 건설의 주인공인 삼랑과 공익인간의 도를 복원하는 문화운동에 부단히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말로 멋지죠. 동학은 한마디로 종교가 아니다. 지금 종교란 말은 바로 일본 제국 시대 그들이 만들어 쓴 언어입니다. 동방에는 사실 인류 문화에는 그런 종교가 없는 거야. 도가 있을 뿐이야. 9000년 전부터 본래 환국 배달 조선 이래로 도로서 나라를 다스려라. 이도 여치다 그러는데 자, 이 도가 뭐냐? 그것이 바로 환국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홍익인간의 도다. 아, 홍익인간이란 바로 천지 부모의 도를 알 때, 천지 부모의 이치를 알 때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는 인간이 될 수 있구나, 태일이 될 수 있구나, 영원한 인간상 삼랑이 될 수 있구나. 그런데 동학은 세 가지 세 시대 메시지를 전했는데 현대 문명의 진정한 출발점으로서 첫째는 바로 앞으로 인류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이 전 지구촌을 3년을 휩쓴다. 그런데 이건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개벽이다. 천지 우주의 질서가 바뀌어서 그 병난을 넘어서면서 반드시 극복하면서 진정한 인류의 새 희망의 개벽 세상에 온다. 자, 개벽이란 무엇일까요? 개벽을 알 때만 이 동학의 새 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벽이란 뭐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열석자, 그리고 천지부모의 새 기운, 새 생명의 기운을 받는 지기금지 원희대강 8자, 합해서 21자. 그 시천주 조화정은 뭐냐? 천주라는 것은 천지의 주인이란 뜻인데 천지 부모와 천지의 원주인을 섬겨라. 이게 시천주의 참뜻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 그리고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온 우주의 원주인. 이건 이제 삼신상제라고 그러는데 이 동방 땅에서는 제천 문화에서 삼신상제님. 상제님. 상제님이 직접 당신의 천명을 내린다. 그래 1860년 지금부터 160년 전 두 세기 전에 이 온 우주 질서가 바뀐다. 개벽을 깨쳐야 된다. 개벽에 깨어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인류의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그 도를 복원하는 진정한 새로운 자연과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인간의 삶을 여는 개벽의 도. 무궁한 이 개벽의 도, 그걸 무국대도라고 그래요. 무국대도로 앞으로 5만 년 새로운 문명 세계를 창건을 한다. 바로 이 세 가지 소식인데 결론은 뭐냐? 개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벽이란 뭐냐? 개벽은 첫째로 지나간 5만 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5만 년이 있다. 이것을 이제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처음이다. 무국대 또 닦아내니 5만 년 운수로다. 그래서 전 5만 년, 후 5만 년인데 동학을 계승한 참동학에서는 이것이 선천과 후천이다.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다. 인류는 지금 80억 인류, 인류는 지금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를 넘어가는 바로 개벽의 시간대 중심에 살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바로 이 기후변화, 환경, 재난, 또 온갖 인류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이 병난 대팬데믹도 바로 이 개벽이 오는 가을 개벽이 오는 그런 대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다. 그래서 동학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진정한 천지부모의 도를 새롭게 성취하는 이 개벽 문화를 열어주셨어요. 인류 문화사에서 바로 우주의 질서가 바뀐다. 이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천지 부모의 개벽의 도를 깨쳐야 된다.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준 성자가 없어요. 유불선 누천년의 운이 역시 다했냐. 이제는 선천법을 넘어서 앞으로는 이 대병난을 극복하는 후천세계를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고 이것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이라는 것은 동학에서 내려준 바로 천지 부모의 새 생명의 노래,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 지기금지원의대강은 바로 이 가을에 무궁한 이 생명을 우리가 이제 크게 받아내린다. 이것을 서원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기금지원의대강. 지기금지원의대강. 1894년에 바로 갑오동학에 수십만 동학군들이, 300만 바로 이 동학 삼랑들이 바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가. 자, 인류 문화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동학의 개벽의 도를 우리가 지나온 선천세상, 앞으로는 이제 개벽세상, 후천세상을 놓고 볼 때 선천은 한마디로 천지부모와 하나 돼서 사는 큰 사람, 그것은 태일이다. 선천은 태일이요. 이 태일을 완성한 것이 바로 태을, 태을이다. 그래서 후천은 태을이다. 선천은 태일, 천지 부모의 도로서만 인간 노릇을 한다는 큰 사람, 그레이터 한, 이 대한이요. 후천은 천지의 진정한 아들딸이 되는 그 꿈을 성취한 진정한 바로 천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태일이다. 태일의 완성이 태을이다. 그래서 그 동의보감에 보면은 태을 구고촌전을 찾으면 인류 문명사를 고대에서 중세, 중세에서 근대로 바꾼 바로 이 천연도, 시도 이것을 극복하는데 가장 강력한 이 생명의 약, 원형 문화의 그 약이 이 태을이다. 태을 문화다. 태을 구고촌전. 그리고 이것이 이제 300만 동학이 일본 제국에 패망당하고 무너지고 나서 참동학이 일어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독립운동의 기저세력, 기반세력이 됐는데 그들이 당대에 바로 전 세계 인류를 크게 희생시킨 바로 이 스페인 독감, 이것을 바로 이 태을의 도로 물리치고서 그 당시에 읽었던 바로 이 새 우주의 이 치유약 태을주를 읽고서 아주 강건하게 독립운동 세력의 중심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근에 이제 보면은 We are the weather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 자, 이 말을 좀 본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간 우주의 큰 가을이 오고 있는데요. 자, 누구도 이제는 우리가 가을이 돼야 된다. 우리 모두는 가을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지의 가을에 새 우주의 진정한 아들딸 태을이 천지 조화를 크게 받는 자랑스러운 대한인이 될 것을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